안녕하세요. 권영아 원장입니다. 콧물 흡입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콧물 흡입기는 최소로 사용하셔야 돼요. 아기가 너무 감기로 힘들어할 때도 최대 4번 이하입니다. 아기의 콧속을 좀 적셔주고 사용하셔야 되세요. 콧속이 말라 있는데 그냥 무작정 뽑으시면 아기는 아파요. 식염수, 미스트, 모유로 가능하고요. 분유는 절대 안 됩니다. 코감기가 심할 때는요, 깊은 잠을 자기 전과 먹기 힘들어할 때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도 하루에 최대 4번 이하예요. 흡입기 없이 자연스러운 방법이 평소에는 최고입니다. 평소에 아기가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사용하시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세요. 콧물 흡입기를 사용하지 않고 아기의 코딱지를 자연스럽게 빼면 가장 좋겠죠. 아기가 목욕을 하고 나면은요, 목욕 물에 증기로 인해서 코가 약간 불어 있습니다. 미리 미스트를 살짝 뿌려주고 목욕을 시켜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목욕 후에 불어있는 코딱지를 이렇게 면봉으로 겉에만 살짝 건드려서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아기가 재채기 하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아기의 콧속을 깊이 넣지 말고 살짝 겉에만 해서 이렇게 빼줍니다. 빼줄 때는 불편해서 울수 있어요. 하지만 빼고 나면 아기도 시원해서 울음을 멈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앞부분만 빼주시면 되세요. 아기가 울면 살짝 달래주세요. 잠깐의 불편함 때문에 우는 거니까 달래주시면 시원함에 또 금방 울음을 그치게 돼요. 콧물 흡입기를 통해서 아기의 코딱지를 시원하게 빼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이에요. 저는 미스트를 추천합니다. 모유도 가능하고 식염수도 가능해요. 미스트와 펑커를 준비하세요. 미스트는 사용하기 전에 하늘에 대고 몇번 뿌려보세요. 잘 분사가 되는 상태에서 아기의 코에 뿌려줄 수 있습니다. 아기에게 미스트를 뿌려줄 때는 이렇게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뿌리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아요. 액이 너무 깊이 들어가서 아기가 삼킬 수도 있고 아기가 불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체를 45도 정도 세워서 콧속에 뿌려주세요. 그럼 아기가 삼키지 않고 콧속만 충분히 적실 수 있기 때문에 울지 않고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미스트를 뿌려주고 30초에서 1분 정도 코딱지가 뿔도록 기다려주세요. 아기가 만약에 울거나 힘들어하면 살살 달래주면서 기다리세요. 주의사항이에요. 강압적인 분위기, 공포 분위기는 만들지 말아주세요. 아빠는 아기 머리 강하게 잡고 엄마는 무서운 표정으로 콧물 흡입기를 들고 다가오면 아기는 시작도 하기 전에 울어버려요. 그래서 엄마, 아빠, 표정과 마음을 준비하세요. 아기에게 편안한 표정 보여주고 안정된 마음을 전달하면서 천천히 시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빨아주면 될까요? 너무 강하게 빨아주면 아기가 코피가 날수 있어요. 아기의 소중하고 연약한 점막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하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세요.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코딱지가 빠진 모습 보이시죠? 바로 씻어서, 네, 열탕수도 가세요.